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와 음악사입니다. 오늘 뵐 강좌는 프로시로 영상을 만들 건데요. 프로젝트 파일로 만들 겁니다. 약간 파워풀한 영상이에요. 슬라이드 쇼입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미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미리 카페에 게시판에 이쁜 이미지방에 보시면 사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운로드를 미리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100장 넘게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더블 클릭해서 요 보시면은 폴더가 있죠. 그럼 밑에서 두 번째 프로젝트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 프로쇼 아이콘이 있는 파일을 왼쪽 마우스로 더블 클릭을 합니다.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영상이 슬라이드가 생성이 됩니다. 자, 먼저 만들기 전에 어떤 영상인지 한번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영상을 만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 파일을 클릭해서 파일이 실행이 되면 이러한 9개의 슬라이드가 생성되는데요. 요 첫 번째는 그냥 지우시려면 지우시고요. 저는 안 지우고 그냥 했습니다. 그냥 여기에서 1번 슬라이드 오픈 시키시고요. 여기 있는 텍스트 문구는 그냥 삭제. 휴지통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삭제를 해주시고 넥스트 버튼 누르셔서 2번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슬라이드로 넘어오시면 여기 밑에 보시면 5번에 텍스트, 그 다음에 텍스트 밑에 배경 이미지 하얀 거 여기 있죠. 네, 요 두 개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휴지통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번, 2번은 5번, 6번 이미지는 세로 이미지예요. 세로 이미지를 여기에 맞춰서 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단 이미지를 두 장을 끌어다가 한 장씩 이렇게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예, 가로 이미지도 괜찮아요. 그러신 다음에 5번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여기 크롭 체크해 주시고 에디트 누르신 다음에 세로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로 이미지로 적당한 크기로 세로 이미지를 만들어 주시면 이렇게 들어가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크롭으로 자르지 않으면 이미지가 세로로 이렇게 길게 이렇게 길게 나오기 때문에 좀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크롭으로 체크해 주시고 에디트 왼쪽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에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적당하게 이렇게 잘라서 해주면 이미지가 이렇게 아주 이쁘게 잘 뭐라고 그래야 되지? 적당하게 잘 조정이 잘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크롭으로 두 개 넣으시고 나머지 이미지는 이렇게 창을 띄워 놓으시고 올리신 다음에 7번부터는 한 장씩이 네, 이렇게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요 이미지에다 놔주시면 됩니다. 네, 한 번씩 들어갔던 거는 이렇게 이미지 하나가 들어갔다고 체크가 되면서 1이 써져 있죠. 그럼 하나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이미지는 사용하면 안 되겠죠. 한번 사용됐던 이미지이기 때문에 잘못됐으면 에디트 누르시고 여기 첫 번째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미지 클릭하시고 네, 이미지
이미지 끌어다 놓으실 때 정확하게 잘 놓으셔야 됩니다. 네, 여기에서는 다른 거는 설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복잡해져요. 다른 걸 설정하시게 되면은 복잡해집니다. 요 상태 그대로 그냥 두시기 바랍니다. 자, 3번 슬라이드로 넘어갑니다. 이 영상 사진을 선명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는 요 설정을 해야 되는데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 설정을 하시게 되면 영상이 사진이 안 보이지게 됩니다. 왜냐면 요 디폴트에서 백그라운드에서 설정을 다 해놨기 때문에 네, 그대로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안 들어간 이미지부터 이렇게 끌어다가 놔주시고요. 네, 여기도 7번, 8번은 크롭으로 해서 잘라줘야 되겠죠. 새로 이미지로. 네, 적당하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네,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네, 대충 이렇게,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쭉 당겨주시면 됩니다. 중앙에 놔주시고, 네,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자, 그러신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6번, 5번, 6번은 삭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휴지통. 네, 이거부터 한다는 게. 자, 그러신 다음에, 이렇게 또 당겨주시고, 쭉 올려주시고, 7번부터 이미지 하나씩 끌어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간단한 거니까. 천천히 하나씩 끌어다가 놔주시면 됩니다. 왼쪽 마우스로 클릭하신 다음에 쭉 이렇게 드래그해서 바꾸고자 하는 이미지 위에 놔주시면 됩니다. 네, 됐습니다. 여기도 그래서 넥스트 버튼 눌러서 4번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5번, 6번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위에 있는 샵 3개에다가 드스트라고 써져 있죠. 여기는 지우면 안 됩니다. 이 앞에 눈처럼 입체감을 더 더해주기 위해서 해놓은 거기 때문에 지우지 마시고요. 자, 여기도 이미지를 두 장 끌어다가 놓을게요. 새로 이미지죠. 네, 새로 이미지면 두 개 끌어다 놓고 5번, 6번이죠. 그러면 크롭 체크해 주시고 에디트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새로 이미지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쭉 해서 잘라 주시면 돼요. 이렇게. 네, 잘 나오죠. 정상적으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지금 얼굴이 길게 나오죠. 그래서 크롭 체크해 주시고 에디트해서 네, 적당하게 네, 잘 나오죠. 이제 정상으로 됐죠. 그러신 다음에 7번부터 이미지를 순서적으로 또 넣어 주시면 됩니다. 안 들어간 이미지를 쭉 올리시고 7번부터 이미지를 끌어다가 놔주시면 됩니다. 네, 사진이 많이 부족하고 넣기가 귀찮으신 분들은 군데군데 6번, 8번, 10번, 12번 이렇게 하나씩만 넣어주셔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다 안 넣고 네, 하나씩 건너뛰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넣으셨으면 넥스트 버튼에서 5번 슬라이드로 넘어갑니다. 5번 슬라이드에 5번 왼쪽 마우스 클릭해 주시고 네, 5번 클릭해 주시고 휴지통 2번, 1번, 2번 그러면 텍스트 문구와 뒤에 백그라운드 화이트 이미지 조그만 거 있죠? 그게 지워졌죠? 자, 그러신 다음에 여기도 이미지, 새로 이미지 두 개 고르셔서 해주시고 네, 다른 거는 필요 없습니다. 이제 여기 똑같아요. 하는 방법은 자, 이렇게 해서 항상 위에 이미지는
이렇게 세로 이미지로 두 개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러신 다음에 7번부터는 그냥 일반 이미지로 넣으시면 돼요. 네, 벌써 이미지가 다 들어갔네요. 네, 이미지가 꽤 많이 들어가죠. 네, 다른 이미지 폴더로 오셔서 네, 이미지를 하나씩 이렇게 끌어다가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컴퓨터가 좀 성능이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끌어다 놓으면 금방금방 인포트가 되실 거예요. 자, 넥스트 버튼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6번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동일한 방법입니다. 5번, 6번. 5번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휴지통 2번, 1번, 2번. 그러신 다음에 여기 또 새로 이미지죠? 네, 내가 놓고 싶은 이미지 두 개 끌어다가 새로 이미지니까 잘라줘야 되겠죠. 크롭으로 체크해 주시고 에디트에서 적당하게 위치 잡아 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에디트. 네, 됐습니다. 그리고 6번부터, 7번부터 이미지 그냥 넣으시면 되겠죠? 아, 그리고 어제 제가 그 크로마키 하는 법을 강좌방에다 올렸는데 확인해 보니까 그 음악 소리가 들리지가 않아 가지고 어떻게 싱크가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목소리는 들어갔는데 그 음악 소리가 안 들어가 가지고 제가 다시 오늘 저녁에 다시 만들어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올려져 있는 영상은 그냥 참고용으로만 생각하시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미지 넣었으면 요 이미지는 지금 위로 요 사진이 너무 위로 올라와 가지고 이미지가 잘립니다. 잘렸죠 지금. 이러실 때는 다른 이미지를 고르셔서 넣으시면 됩니다. 네, 요 사진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여기 전체적으로 다 크롭으로 해서 잘라줘야 됩니다. 볼게요. 약간 얼굴이 길게 나오죠? 원본 사진보다. 그래서 여기 끝에 머리를, 끝부분을 좀 잘라서, 네, 이 정도 해서 해주셔야 되는데, 그 다 하려면 귀찮아요. 제가 해보니까 좀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조금 차이 나는 거니까 그냥 해도 되겠다 싶어서 그냥 기능 하동을 한 겁니다. 자, 7번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 버튼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요. 자, 여기도 이미지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이미지를 먼저 넣어야 되겠죠. 네, 크롭 체크해 주시고 에디트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인물 클릭하신 다음에 드래그 이렇게 해주시고요. 크롭. 네,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위에 5번 왼쪽 마우스 클릭해 주시고 휴지통 한번 더, 네, 두 번 클릭해 주면 지워지죠. 그 다음에 7번부터 이미지 교체해 주면 되겠죠. 이거 다 만들려고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다 넣는데도 약간 사진이 부족해요. 워낙 사진이 많이 들어가서 이 하나 하는데 지금 사진이 이거 하나 하는데 5분부터 들어가고 그럼 13장이 들어갑니다. 하나에. 그래서 사진이 꽤 많이 들어가요.
이왕 시간을 투자해서 영상을 만드는 거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요. 네, 천천히 잘 보시고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7번 슬라이드 됐습니다. 여기 넥스트 버튼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8번 슬라이드로 넘어갑니다. 최대한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동일한 방법이에요. 예, 휴지통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두 번 클릭하시고 지워주시고, 자, 다음 이미지, 새로 이미지 두 개 고르셔서 넣으신 다음에 크롭. 여기도 크롭 체크해 주시고 에디트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이미지 이렇게 따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7번부터는 이미지 넣어주시면 돼요. 드래그. 네, 잘못했을 때는 여기 두 번째 파일 에디트 두 번째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창이 뜨시면 첫 번째 클릭해 주시면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네, 들어가지 않은 이미지들은 이렇게 숫자가 체크와 숫자가 없어요. 그러면 고르셔서 안 들어간 이미지 이런 이미지 고르셔서 이렇게 끌어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됐습니다. 그래서 넥스트 버튼 누르셔서 9번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슬라이드죠. 자, 여기도 이미지 골라서 넣으시고 7번 크롭 체크해 주시고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에디트 눌러주시고 이미지 커팅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따내시면 돼요. 두번째 이미지도 크롭 체크해 주시고 에디트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그렇죠? 이렇게 해주시면 이미지가 정상으로 돌아오죠. 자, 넣기 전에 5번부터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삭제를 해주시고 7번부터 이미지 교체.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드래그로 쭉 끌어오셔서 요 이미지 교체할 이미지에 놔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11번까지 있네요. 11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5번 휴지통 눌러서 지워주시고 2번. 자, 여기도 새로 이미지 끌어다가 놔주시면 됩니다. 자, 7번부터는 이렇게 그냥 끌어다가 놓으면 되겠죠. 자,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드래그로 해서 이 이미지 위에
교체할 이미지 위에 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미지 놔주시고요. 네, 이렇게 만드시다가 이미지 사진이 좀 부족하시면 그냥 군데군데 넣었던 사진 한 번씩 더 넣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빨리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이 사진 전체를 보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좀 꼼꼼하게 잘 만드시는 분들은 이미지를 최대한 가지고 계신 이미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드시면 아무래도 더 보기는 좋겠죠. 네, 이미지도 없고 영상은 만들어야 되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네,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새로 이미지 땄으면 7번 그래서 들어가지 않는 이미지만 고르셔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요 이미지들은 다 카페 게시판에 이쁜 이미지방에 보시면 있습니다. 네, 거기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저장해 두셨다가 영상 만드실 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영상 만들 때마다 저는 이렇게 해서 넣었던 이미지를 또 놓고 해요. 왜 그러냐면 계속 영상을 만드는데 그 많은 이미지들을 구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넥스트 버튼. 네, 12번은 마지막이면 엔딩입니다. 그래서 얘는 삭제. 네, 오케이 눌러서 여기 보시면 커트 있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마지막 거는 커트, 왼쪽 마우스 클릭. 네,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창이 뜨시면 커트, 왼쪽 마우스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리고 이 영상은 요 슬라이드에서 영상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트랜지션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네, 그래서 요 트랜지션을 시간을 좀 바꿀 겁니다. 시간이 너무 짧아요. 이렇게 사진이 많이 들어갔는데 짧아서 얘를 8초로 바꿔줄 겁니다. 8초. 지금 3.75죠? 8초로 바꿔주세요. 8초. 10초로 바꾸면은 자, 됐습니다. 트랜지션이 더 시간이 많죠? 길죠? 예, 트랜지션으로 만들어진 영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요 실 슬라이드에는 0.1초입니다. 0.1초를 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사진이 시간대가 너무 짧아요. 1분 30초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5개, 6개 정도 더 복사를 합니다. 요 뒤에 쭉 드래그를 해서 한 5개 정도. 네, 이렇게 해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창이 뜨시면 카피. 그래서 여기 12번 슬라이드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패스트, 왼쪽 마우스 클릭. 네, 이러면 이것도 2분 때 밖에 안 되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얘를 사진을 한번 다시 해볼까요? 10초 정도 줄게요. 10초, 12초 줄까요? 네, 12초 정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초, 3분 때. 네, 이렇게 해서 5개를 복사해서 집어넣었으면 5개는 12분부터는
12분부터 다시 창을 띄우셔서 사진만 바꿔주면 되겠죠? 쭉 해서 사진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마지막에는 트랜지션을 AB 해주시고, 아 이건 트랜지션 영상이기 때문에 지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빈 슬라이드 하나 추가를 해주시고 여기에서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트랜지션 3초. 네, 이렇게 해주시면 영상이 끝나고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3초로 해주겠습니다. 3초. 제일 마지막에는 3초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트랜지션을 확인해 볼게요. 너무 시간이 길어집니다. 마지막에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영상 음악 넣고 싶을 때는 여기 위에 네, 스피커 모양이나 아니면 여기 밑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은 여기 아까 작업하다만 12분부터 여기까지 작업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비를 넣고 싶으신 분들은 나비 넣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넣어드린 나비 있죠? 넣어드린 파티클 마스크용 나비 있죠? 네, 그 넣으셔도 이쁠 것 같아요. 저는 넣어보진 않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천천히 만들어 보시고 잘 안되는 부분이나 의문이 가는 부분은 문의 게시판이나 쪽지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좌에서도 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좌의 시와 음악사였습니다. 완성된 영상 보시면서 강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를 한번 넣어볼까요? 예, 음악 소리 조금 줄일게요. 너무 클 것 같아서. 자, 이렇게 해서 완성된 영상 보시면서 강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